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채화로 카네이션을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붓에 물을 가득 묻혀서 연한 색 꽃잎을 우선 그릴 거예요. 하얀색 종이 위에 연한 색으로 물을 가득 담은 꽃잎을 그렸습니다. 물을 가득 올려주세요. 이번엔 진한 색으로 톡톡 얹으듯이 색을 올려봅니다. 그린다란 느낌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꽃이 벌써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꽃송이를 그려줄게요. 이번에도 물을 가득 담아서 꽃을 그려주고요. 진한 색으로 톡톡 색을 올려주세요. 세 번째 꽃송이를 그리겠습니다. 물을 가득 올려주시고요. 이 꽃을 그릴 때 포인트는 당장에 이상해 보여도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 이상해 보여도 기다려보시면 이쁜 꽃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꽃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꽃받침과 꽃줄기, 꽃잎을 그릴게요. 초록색으로 U자 모양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 중간을 채워줍니다. 꽃받침을 그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줄기를 그려주고요. 잎을 그립니다. 잎을 그릴 때는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꽃송이의 꽃받침도 그려봅니다. 좀 더 진한 색으로 그릴게요. 줄기도 그리고 잎도 그렸습니다. 세 번째 꽃송이의 그림도 마저 그려줄게요. 꽃받침을 그려주고요. 이번에도 줄기를 그려주고 잎도 같이 넣어줍니다. 이렇게 카네이션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옆쪽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할 때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